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이중 씨는 제조업 지수와 또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전일 기관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코스피는 2410선을 다시 회복해줬는데요. 이 휴장을 마치고 다시 시작한 우리 시장 오늘 어떤 흐름 가져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많이 담았습니다. 네, 전거래 우리 시장은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강했던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한 같은 지붕 두 상장사 이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종목이 대출 사업을 함께 협업한다는 소식에 외국인 쪽에서 기대감이 모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강세로 마감했네요. 밑으로는 2차전지 동박 1위 기업 SKC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해 줬습니다. 밑으로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SM의 공개 매수에 나서는 하이브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밤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기대감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기관과는 반대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 4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를 앞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대규모 투자 정책이 중국 쪽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긴장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밑으로는 니켈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국제유가가 저가 매수세에 약간은 반등했지만 SK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밑으로는 MLCC 관련주 삼성전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테슬라와 중국 양회에 관한 이 모멘텀 기대감이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3거래 연속으로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높은 애플향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LG이노텍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고요. 밑으로는 조선 관련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 두 종목 쪽으로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포스코 신소재인데요.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관한 새 공제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거래 코스모 신소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최근 실적이 우하향하면서 배당금도 감소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피상에서의 특징 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에 관한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전거래일 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상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상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 첨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인버스터데이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전일 외국인 쪽에서는 첨보를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카카오게임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아케이지 워에 관한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연 가운데 기대감이 몰리면서 전거래일 주가 5%대 강세로 마감했네요. 밑으로는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입니다. 이 대형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주가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은 물론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주가는 10%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믹스 재상장 이슈 이후 주가가 약간은 내려온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주가는 2%대 강세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담으면서 전거래일 주가는 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연기금들이 많이 담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밑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으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 클래시스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상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상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일제히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LNF까지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양극재 공급 계약 기대감이 있는 LNF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주가는 9%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SM입니다. 공개 매수 마감일을 맞은 SM 쪽으로는 전거래일 많은 매도 물량이 출회됐지만 주가는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프로지스테롤 관련주네요. 케어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터키 지역과 독점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SM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 LNF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 ISC 쪽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ISC 쪽으로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전거래일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최근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협동로봇 관련주 뉴로메카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전일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상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상 특징주는 SM입니다. SM이 공개 매수 마감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인 주당 12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공개 매수 흥행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SM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공개 매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신규 상장 일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의약품 임상시험 수탁기업 바이오 인프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어서 공모청약 일정이 있는데요. 금양 그린파워가 오늘까지 공모청약 일정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